A5 있다고 차 나가지도 않고 아줌마나 타는 차 왜 타냐 이거. 일단 뭐 누가 타고 와 미쳤나봐 이거. 형이 화나셨어요. 형님 오늘은 무슨 차 하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너네 같은 20대 초반 피레미들 있지, 키도 안 마른 아이들을 위해서 진짜 거기에 딱 맞는 차를 준비했다. 아 또 왜 뭐 XM3 뭐 이런 거? 아니야 난리나. 짜잔 봐봐 어때? 아 진짜 이럴 줄 알았어. 야 너를 옛날에 인기 스타로 만들어줬던 티볼리와. 티볼리보다 작은 차도 있네. 좀 더 작다잉. 그거 SUV예요? 이게? 초소형 SUV라 하자. 안녕하십니까 제폴입니다. 오늘은 제가 2,000만 원 미만의 사회초년생 최고의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옛날에 준PD를 스타로 만들어줬던 티볼리. 야 이거 앞으로 아직도 달려. 이거 쌍용 달구지라 그러죠. 외제차야 그래도. 인도 외제차. 우리 엄마 차 갖고 왔고, 우리 구독자님의 스톤이 셀토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최고의 소형 SUV였는데 셀토스가 나와버리면서 뭔가 겹쳤어 지금. 하지만 가격면에서는 둘 다 장난이 아니지. 지금 얘도 중고로 하니까 한 1,500 나오더라고. 그리고 이거는 새 차로도 2,000이야. 오. 재고차 할인까지. 이거 신차는 얼마예요 티볼리? 이것도 어떻게 하면 2,000 몇백 나와. 한 2,400 정도에 뽑더라고. 너무 근데 여자 차 같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거 우리 엄마가 타긴 해 지금. 이거 너 이거 이따 차주 보면 너 깜짝 놀래. 아직 못 봤지? 아 아리따운 여성분인가요? 아 형님은 그래서 섭외했구나. 맞아. 그래서 오늘 제가 2,000 이하의 가성비 최강차들, 이분이 월 할부금으로 20몇만 원 낸대. 진짜 부담 없지 않냐? 60개월 20몇만 원. 요게 지금 월 할부금으로 30만 원 정도네. 부담감 확 줄지? 네. 제가 그래서 이 두 차종을 아주 재밌게 비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준PD 너가 보고 싶어했던 우리 아리따운 여성 구독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리 여성 구독자분 안녕하세요 재벌TV 구독자입니다. 혹시 여자라며? 어? 미안해. 트레이너네. 토닉에 어울리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이 올 줄 몰랐어. 이제 빨리 집에 갈래. 토닉에 너무 잘 어울린다. 야, 나보다 등치 더 큰 거 같지 않아? 너 갑자기 왜 쪼냐? 야, 야, 너 왜 이렇게 강한 사람한테 약한 사람이야? 아니, 너무 크잖아요, 솔직히. 너무 크지? 네. 옛날에 티볼리는 한번 리뷰를 한 적이 있으니까 오늘 좀 스토닉을 좀 중점적으로 보면은 프라이드를 좀 키워놨다. 전면 요런 데가 좀 전기차 느낌 나지 않아? 작은데 여기 태양광 같은데? 태양열로 가는 차. 네. 좀 작긴 작아. 그리고 요런 데 이제 보시면은 기아 특유의 모양이긴 한데 혹시 잘 특징이 없어요? 네. 순딩순딩하게 네. 생겼지? 나 이 정도 괜찮은데? 1900대에 이 차 정도 괜찮지. 근데 약간 좀 스파크랑 닮은 것 같아서 악플 좀 날려주십시오. 이히. 그 다음에 티볼리 이거는 2017년식인데 아직도 좀 멋있는 느낌은 있어.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냐? 네, 뭐 하나도 모지 없는데. 내가 이렇게 칭찬하는 이유를 모르겠어? 내 차니까. 아. 얘는 아직도 좀 외제차 같은 느낌 있지 않냐, 근데? 국산 안 좋은 차? 국산 안 좋은 차? 네. 아, 나는 아직도 좀 이뻐. 근데 얘는 오늘 내가 처음 봤는데 전형적인 진짜 그냥 기아 느낌이 나고 얘는 아직도 봐도 멀리서 보면 좀 이뻐. 전면은 이렇게 크게 특징점은 없는데 각 아이덴티가 딱딱 박혀 있어가지고 누가 봐도 아 기아차다, 누가 봐도 티볼리다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두 차 같은 경우는 먼저 스토닉은 프레스티지 등급 20년형. 그래서 이 차는 옵션은 다 안 들어가 있고요. 2000 이하 1900대 뽑았대요. 재고차 할인까지 받아서. 이러면 상당히 좋죠. 2000 이하로 뽑는다고 치면은. 그리고 요 티볼리 같은 경우는 17년 티볼리 아머. 요거 제가 때 2400 정도에 뽑았어요. 가격 차이는 좀 있는데 그분 비슷한 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토닉 같은 경우는 100마력, 티볼리는 한 123마력인가 그렇고요. 토크는 둘 다 13토큰가 그래요. 이 차에 대한 성능은 크게 기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이 차 타면서 막 밟을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따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옆 라인을 보시면은 진짜 짧긴 짧아요. 길이가 정말 누가 봐도 초소형 SUV. 하지만 스파크랑 모닝보단 크잖아. 그렇죠. 그런 거보다는 크고 뭐냐 티볼리나 끝에 했던 XM3 이런 거보단 짧지. 트레일블레이저 이런 거보다도 짧고 높이도 낮고 높이는 좀 낮네 많이. 네. 옆모습은 굉장히 귀엽다고 보시면 되고 특징점이 이런 데 보면은 위에 이 루프라인에 이런 데 나름 좀 센스를 주지 않았어? 무슨 센스요? 여기 끊어놨잖아. 끊어놨다. 이런 센스. 확실히 스토닉보다 높네요 차가. 좀 더 SUV 느낌이 나네. 저 차보다 이 차 보니까 이게 좀 더 낫다는 생각 들지 않아? 네. 나는 이게 좀 더 난 것 같아. 네. 그리고 이 차는 옆에 캐릭터 라인이 더 잘 살아있어. 이런 데가 작자. 아까는 스토닉은 캐릭터 라인이 없었잖아. 여기는 제가 랩핑을 한 거예요. 원래 아닌데 미니 느낌 나게. 확실히 얘가 차체도 더 높고 좀 더 긴 느낌. 실내를 일단 한번 크기를 비교해 봐야 되는데 일단 겉 외장은 티볼리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18인치 휠을 껴줬어. 티볼리에 웬 18인치가 웬 말이야. 그러니까 되게 잘 어울리지 않냐? 야, SUV에 18인치면은 뭐 이건 그래도 소형이잖아. 할 말이 없는 거죠. 소형 소형 휠 자체는 이뻐요. 아 얘 또 외제차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되게 잘 만들어 요즘에. 네. 그런데 비해 스토닉도 괜찮다 휠이. 스토닉은 딱 보니까 17인치를 달아줬는데 와 얘 같은 경우는 티볼리 18런 거랑 느낌이 별 다를 바가 없어. 17러도 네 별로 뭐 차이가 없네요. 그리고 디자인도 비슷하지 방금 티볼리랑. 어쨌든 요것도 되게 이뻐요 생각보다.
자, 이제 뒷면은 그래도 좀 괜찮지 않니? 뒷면은 확실히 뒷면이요? 더 이쁘다. 진짜 할 말이 없어. 근데 그나마 티볼리가 낫긴 한데 티볼리도 뭐 답이 없죠. 솔직히 말해서. 근데 티볼리는 그래도 좀 좀 그래? 외제차 느낌 나잖아. 미니쿠퍼 같이. 아니, 미니쿠퍼 따라하는 것 같아요. 얘 그래도 밤에 보면 되게 이뻐. 불빛 나오고 여기 엠블럼 마크에 나오잖아요. 뒤에서 보면은 미니쿠퍼 같이 딱. 저 외제차인가? 하지만 이 스토닉 같은 경우는 얘도 왜 뒷모습도 전기차 같아. 솔직히 아무것도 없는데 이 여백의 미를 살린 것 같아. 연비는 되게 좋을 것 같은 느낌? 이 차 연비 괜찮고 이 뒷모습도 뭘 닮은 거는 없지만 그냥 누가 봐도 스토닉이다. 소형에서 나온 SUV다. 기본 라이트? 저기 라이트? 이런 것도 되게 멀리 떨어뜨려놨어. 하지만 얘는 요즘에 아직도 이런 차 나오잖아. 팰리세이드도 이런 느낌으로 나오고. 그래서 얘는 아직도 좀 세련된 느낌이 있고. 그리고 스토닉 같은 경우는 얘가 지금 E급 있잖아. 셀토스랑 막 얘네랑 네. 얘네한테 너무 밀렸어. 차 여기서 좀만 더 주면 또 그걸 살 수가 있거든. 좀 더 이쁘잖아 그런 차들이. 그렇죠. 그리고 이 차 두 개 다 트렁크가 중요해. 왜냐? 얼마나 또 요 자그만 차에 짐을 실을 수가 있는가. 이런 걸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트렁크 보시겠습니다. 일단 스토닉의 트렁크. 자, 정말 귀엽고 미니미하다. 여러분, 요 차 크기를 놓고 너무 트렁크 크기를 논하지 마세요. 비자금 공간 있어요? 이거? 아, 그래도 여기 넓다. 여기 밑에도. 오. 폴딩이 되기 때문에 뒷좌석이. 그래서 이거 폴딩 시키면은 골프도 치러 갈 수 있어. 스키도 타러 갈 수 있고. 그래서 넷이서는 못 가지만 둘이서는 갈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티볼리 트렁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려야 돼. 이렇게. 티볼리의 트렁크, 우리 엄마 차. 엄카. 엄카. 스토닉에 비해서 좀 더 옆으로는 넓어요. 하지만 앞뒤 공간은 비슷한 것 같아. 하지만 얘도 이제 앞좌석이 다 폴딩이 되기 때문에 얘 이 차 타고도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어요. 어쨌든 요 실내를 보시면 얘도 밑에 공간이랑 이런 거 다 있고. 아, 여기 더 넓네. 여기가 좀 더 넓네. 그러니까 티볼리가 차 폭이 좀 더 넓어서 그런지 트렁크 공간도 넓이는 좀 더 넓고 깊이는 똑같아요. 얘나 근데 스토닉이나 도찐 개찐이다. 이전석이 앉아봤는데 내 등치에 비해서는 조금 모든 게 좀 작다. 좀 등치 큰 분에게 좀 안 맞을 수 있는데 우리 또 아리따운 여성 구독자분에게는 또 맞을 수도 있지. 이 실내 공간은요 되게 좁고요. 그리고 이 핸들이 D컷이야. 이런 데 좀 스포티함을 줬어요. 이 스토닉 같은 경우가 얘는 옵션이 많이 없어요. 저 HUD라든지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지 크루즈 컨트롤 이런 것도 없고. 하지만 그런 것들 다 빼버리고 가격을 되게 합리적으로 맞춘 거예요. 당연히 뭐 요 안에 가죽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거의 다 우레탄. 시트 조정 네. 한번 해보세요. 오. 티볼리는 이거 뭐예요? 자동이지. 아, 자동이에요? 운전석만 자동. 이 시스템을 보면은 K5랑 비슷하지 않아? 약간 축소판? 그렇지. 네. 기능은 터치 다 되네. 요런 버튼이 여기 나와 있는 건 되게 편해. 요런 직관적인 버튼 다 나와 있고 K5의 축소형 같은 요보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티볼리보다 훨씬 낫네. 요런 데 같은 데도 버튼이 직관 버튼으로 다 있는데 당연히 다 이제 원가 절감을 위해서 전부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요. 솔직히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 차 훨씬 편해. 어렵게 막 네. 공부할 필요 없이 네. 누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정말 원가 절감을 위해서 불필요한 옵션을 다 뺐거든. 다 뺐어. 선루프도 없지.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없고 뭐 에어컨 공조 장치도 따로 없어. 한 방이야. 온도 조절 따로 안 돼. 포존이고 뭐가 없었냐. 원존이야. 원존. 네. 그리고 요 핸들 부분이랑 그런데 계기판 부분은 혹시 너 K5랑 다른 점이 없잖아. 크게. 여기 이거 플라스틱. 넌 플라스틱 아니야? 네. 하이그로시야? 네. 핸들은 되게 좀 약간 고성능 느낌도 좀 난다. 오늘 핸들은 뭐 나쁘지 않은데요? 되게 스포티하고 뭐 고성능 느낌 나지 않아? 괜찮은 것 같아요 핸들은. 근데 요 핸들 부분하고 요 기어봉 부분 살짝 제외하면은 진짜 전부 올 우레탄. 그래서 핸들 빼고 만지기 싫어 아무데도. 그리고 자 뒷자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뒷좌석에 앉았는데 이거는 뭐 좁다 넓다라고 굳이 안 해도 돼. 왜냐 어차피 작은 차이기 때문에 그냥 앉았을 때 편안히 갈 수 있느냐. 하지만 뭐 딱 맞아 그냥 완전히 이렇게 모범적으로 앉아있으면. 하지만 내가 누워있거나 이렇게 막 이럴 순 없어. 머리 공간 나쁘지 않네. 아 근데 이렇게 뒷자리 좁은 차 탈 거면은 그냥 저 같으면 G70 탑니다. G70이 난 이거보다 더 좁은 것 같아. G70은 발 늘 공간도 없잖아. 아 그래요? 발도 늘잖아. G70이 역대 뒷자리 좀 최악의 차였어. 진짜 다신 뒷자리 타기 싫은 차. 어쨌든 여러분 뒷좌석은 앉을만 하다. 넓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뒷좌석을 보면은 제가 저번 아반떼 때도 얘기했었는데 구형 이거는 팔 걸이 도시락이 없어요. 뒷좌석 사람이 불편하겠지 되게. 팔 걸고 쉴 수가 없으니까. 그 두 번째 단점은 여기에 컵홀더가 없기 때문에 문짝에 있는 걸 사용을 해야 돼. 이런 것이 좀 단점이긴 한데 문짝에 있는 컵홀더가 있어요. 좀 크면 안 들어가. 그 대신 단점은 이 팔걸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 이게 없다는 게 좀 아쉽다. 팔걸이만 있었어도 좀 편할 텐데 훨씬. 자 티볼리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확실히 티볼리가 넓어요. 훨씬. 어, 저 스토닉 타다 이거 타니까 훨씬 편하다. 시트도 약간 고급인 느낌? 어, 그래도 이거 타니까 그나마 좀 살겠다. 촬영하기도 편하지. 티볼리는 요 액정 화면이 진짜 작아. 아직도 지인이 3D. 액정 화면 되게 작지. 아까 저 기아 같은 게 훨씬 편리한 거야. 버튼들이 바로 딱딱 빠져나와 있고 바로 무슨 버튼 무슨 버튼 누르면 되고. 사실 이 차도 근데 어려운 건 아니야. 저 차가 너무 최신식으로 나와서 편할 뿐이지. 하지만 디자인은 아까 그거 보고 이거 보니까 이게 좀 더 구형 느낌이 좀 나긴 한다. 그렇죠. 하이그로시의 향연이다 또. 네. 그리고 역시나 얘도 다 우레탄 덩어리들. 와, 근데 공간 면에서 훨씬 좀 단다. 그리고 이제 핸들 쪽 보시면은 확실히 저보다 더 크지, 핸들이. 훨씬 커. 네. 근데 좀 더 세련됐어. 크기도 더 크고 더 세련되고. 여기 계기판 보면은 뭔가 스포츠카 느낌 나지 않아? 아까보다? 스포츠카는 좀 아니잖아요. 어? 슈퍼 갈 때 타는 슈퍼카. 이런 게 딱딱 튀어나와 있잖아, 이렇게. 아. 뭔가 이런 게 좀 있어 보이잖아. 이거 좀 귀엽네요. 그래서 옛날에 티볼리가 인기 대폭발이었던 거야. 뭔가 내가 저렴한 차를 타고 있지만, 고성능의 차를 탄 느낌? 스토닉 할 때 못 찍었는데, 네. 저 스토닉에는 선루프가 안 들어가 있었어. 얘는 수동 선루프가 들어가 있지. 손으로라도 열 수가 있어, 이렇게 딱. 오. 단점은 손으로 연 다음에, 이렇게 해야 돼. 두 번을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요 녀석이나 스토닉이나 둘 다 이제 수동으로 이거, 드드드드. 피버튼이 없고 요거예요. 요 폭이요 손익보다 넓어요. 전체적으로 팔걸이 부분도. 근데 2천만 원 주고 이걸 땡겨야 돼요? 근데 2천만 원 주고 뭐 살래? 저 돈 좀 추가해서 그랜저 살게. 아 이거 2천밖에 없다 치면 그러면 적으면 아... 그리고 이 녀석도 온도 조절 같은 거는 그냥 한 방이에요. 이게 따로따로 포존, 투존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온도 딱 하나 지정해서. 얘는 온도도 안 나와. 단계야 단계 이렇게. 오... 그래서 내가 지금 온도가 몇인지를 몰라. 아 느낌으로? 느낌 파워 이렇게 하고. 아... 이거나 스토닉이나. 그렇죠. 크게 뭐 기대할 건 없다. 자 그리고 티볼리는 좋은 점이 운전석은 자동이야. 아까 스토닉은 운전석도 수동이었잖아. 어때? 훨씬 낫지 이거는? 네 이거는 있어야죠. 그리고 아까 스토닉도 그렇고 티볼리도 그렇고 제가 앉았던 좌석 그대로 뒤에 앉았는데 얘는 공간이 이만큼 더 남아요. 하지만 그때 주인이 봐서 알겠지만 얘는 뒷자리 뜨면 어떻게 돼? 날라다니 머리가 근데 뭐 쿵쿵쿵쿵쿵 하지 않아요? 방지턱 틀면은 완전 그냥 롤러코스터잖아. 형님 근데 생각해보니까 티볼리 왜 제가 욕먹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 솔직하게 리뷰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왜 욕먹냐? 벤츠 타는 사람이 이 K5 같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때? 그럴만하다. K5 있다고 차 나가지도 않고 아줌마나 타는 차 왜 타냐 이거. 아 저도 이제 곧 벤츠를 탈 거야. 예를 들면 그런 거라고 같이 일단 뭐 누가 타고 와 미쳤나봐 이거 타는 사람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아 형이 화나셨어요. 아니 형이 죄송해요. 나는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하면 그렇다 이거. 왜냐면은 이 차를 타야 되는 사람은 또 어쩔 수 없는 거야. 이 차를 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예. 순간 나 화좀 나요. 무서웠어요. 그래서 내가 왜 팔걸이를 좋아하냐면은 이게 있어야 되거든. 그냥 커플도 컵이라도 놓지. 그렇죠. 뒷차서 사람은 커피 안 마시니? 여기서 이제 커피라도 놓고 팔 거는 거 자체가 진짜 편한 거거든. 근데 아까 스토닉은 그게 없었잖아. 이 녀석이 오늘 스토닉이랑 비교하니까 차 되게 괜찮네. 뭘 여태껏 너무 무시했나봐 티볼리를. 꽤 큰 차네. 여러분 티볼리가 전체적으로 무조건 더 커요. 아 이 차랑 셀토스 이런 거랑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셀토스 빌려주십시오. 그럼 또 티볼리랑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뒷좌석도 크기나 모든 편의시설은 티볼리의 승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 티볼리는 주행 그때 했던 거 영상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스토닉을 한번 운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느낌은 조용합니다. 그리고 스토닉의 최대 장점이 뭔지 알아요? 티볼리 같은 경우는 엑셀 반응이 너무 민감해가지고 발끝만 같아도 애가 울컥울컥거려요. 근데 스토닉은 그런 게 없네. 근데 부드럽게 나가네. 스토닉은 부드럽지만 안 나간다. 티볼리는 울컥대지만 안 나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조용하지? 네. 오 조용해. 1300cc가 조용해. 그리고 우리가 오늘 좀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차를 탈 때 에어컨 세게 틀면 안 되거든. 그럼 차 성능이 안 나와. 네. 근데 더워서 도저히 안 되겠어. 지금 에어컨을 틀고 가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밖에가. 그래서 에어컨을 이 정도 틀었는데도 이 차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걸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상당히 조용하고 생각보다 승차감도 좋고 제가 이따가 이 차는 방지턱을 넘어봐야 되거든. 그때 우리 티볼리 진짜 날라다녔잖아. 그렇죠. 지금 언덕길을 살짝 올라가고 있는데 언덕에서 차가 잘 안 나가네. 이 차도 스포츠 모드 있어요? 아니요 스포츠 모드 이런 건 없고 그냥 일반 주행만 돼서. 아 일반 주행만? 네네. 아 근데 없는 게 좋아 스포츠 모드. 더욱더 실망을 할 테니까. 그럼 이 차 맨날 이렇게 출퇴근 하실 때 네네. 그 연비 한 얼마나 나와요? 제가 고속도로 차를 안 막힐 때 주행을 하면 12km 정도에서 15km 정도? 12에서 15? 네네. 연비 잘 나오네. 자 이거 월 할부 얼마 낸다 그랬죠? 할부 다 해서 27만 원 정도. 아 저렴하다. 보험료 얼마나 나오죠? 보험료 1년에 지금 80 나옵니다. 80?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데 더 밟은 거야. 우리 지금 3명 타 있잖아. 이게 지금 사람 밟은 거야. 언덕은 어쩔 수가 없다. 이 차의 이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티볼리보다 훨씬 나아요.
티볼리는 진짜 솔직히 땅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타기 싫거든요. 승차감 측면에서 아니 이게 좁고 의자도 작고 이래가지고 진짜 좀 더 별로일 줄 알았는데 네. 훨씬 편해. 티볼리는 장거리 운전 저 아까 1시간 오는데 와 죽겠다 진짜 미치겠다 이랬는데 얘로는 1시간 반은 가겠다. 가격은 다 비슷하다고 치고. 아 그럼 뭘 고를 것 같아? 가격이 비슷하니? 아니다 근데 가격 차이 좀 있는 것까지 해야지 그 중간에 그러면 뭘 사? 그냥 얘 1900대 스토닉 한 2300대 티볼리 그때 거의 3000만원 XM3 아 그거 티볼리 티볼리? 왜 티볼리 선택한 이유는? 그 중에서 그나마 낫지 않나 내가 또 욕을 했으니까 또 정이 가네요. 나는 티볼리가 운전을 할 때마다 불편해가지고 티볼리에 이런 승차감이 없는 게 너무 아쉬워. 아 일단 XM3는 난 아니야. 아 저도 솔직히 네. 3000 주고 안 사. 아 티볼리와 스토닉인데 지금 이게 신차 가격 한 500 차이 나잖아 그치? 네. 아 500 차이. 어쨌든 제가 오늘 내려서 총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소형 SUV의 전성시대답게 이 두 차 다 가성비 엄청 좋습니다. 가격대도 낮고 연비도 나쁘지 않게 나오고 그래서 내가 사회초년생이다 2000만원 이하의 차를 뽑는다 무조건 2000 이하의 새 차를 뽑겠다 그럼 스토닉 추천합니다. 그리고 난 이거보다 좀 더 윗등급을 가겠다 그럼 티볼리나 뭐 셀토스 이런 차를 뽑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번에 했던 XM3나 이런 차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2000 중반 정도 가더라고요. 적당히 뽑아도. 근데 스토닉은 방금같이 옵션 몇 개 넣어도 2000 조금 넘어요. 할인도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봤는데 내가 초년생이다 그럼 난 이런 거 고민될 것 같아. 어떤 차를 살까? 비교 대상이 너도 너무 많기도 하지만 준피 너라면 어떤 거 사겠어? 저 저금. 그리고 여러분 셀토스나 G80 아반떼 필요합니다. 빌려주십시오. 그 차를 해야지 조회수도 나오고 구독자도 늘 것 같은데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꼭 좀 눌러주세요. 이상 잿볼이었습니다.